안녕 여러분. 오늘은 그냥 수다를 좀 떨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이거 투쿨 피치베어썬 선크림 바르고 시작할게요. 사실 오늘 막 그냥 수다가 아니라 뭔가 썰을 풀어보고 싶었는데 뭔 썰을 풀어봤자 사실 별로 여러분들이 관심 없어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도대체 무슨 썰을 푸냐, 아무도 관심 없는 TMI 남발하는 걸까봐. 혹시 살아계신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있다면 무슨 썰을 풀면 좋을지 아이디어 부탁드려요. 이게 약간 톤업 선크림인데 살짝 자연스럽게 밝아지면서 흡수력이 너무 좋아 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는 아이템. 제가 피부가 저번에 뒤집어진 이후로 이렇게 여드름 흉터가 많이 났는데 이것 때문에 색소침착이 좀 생겼단 말이에요. 색소침착은 자외선을 받으면 더 색소침착이 심해지기 때문에 색소침착 생긴 부분들 위주로 좀 더 꼼꼼하게 선그링그링물을 발라줍니다. 갑자기 밖에 지금 바람이, 바람이야 비야? 소리 들어보니까 빗소리인 것 같다. 좀 약속 있어서 나갈 준비하는데 비가 와버리네, 짜증이 나게. 자, 오늘은 새로운 쿠션을 써볼 건데 같이 개봉을 해봐요. 우리 언박싱 위드 미. 이렇게 안 나와. 지겨. 롬앤의 누제로 쿠션. 저는 3호 내추럴 21 이거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겉에 패키징이 이런 메뚜메뚜한 아주 무광 느낌인데 굉장히 예쁘네요. 쾌감. 근데 이거 되게 가볍고 괜찮다는 얘기가 많아서 한번 써볼까 싶어요. 내 피부에 좀 너무 어둡나? 되게 내추럴한 컬러인 것 같아요. 3 내추럴 21호인데 좀 밝은 21호랑 13호였나? 아무튼 다른 호수도 있는데 약간 피부색이랑 비슷한 컬러로 맞춰서 바르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깠는데 약간 제 피부보다 조금 어두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겁나 커버는 잘 될 것 같아요. 색이 되게 내추럴해서 지금 첫 느낌은 바르는데 굉장히 수분감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되게 촉촉하게 발린 느낌인데 근데 커버력이 막 엄청 짱짱한 쿠션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겹 가지고는 조금 모자란 느낌? 여기 지금 빨갛게 오돌토돌 입 주변으로 알러지가 굉장히 올라온 상태라 피부 표현이 다소 매끄럽진 않을 수 있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알러지가 심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입 주변에 이렇게 오돌토돌 빨간 막 알레르기 반점 같은 게 올라오는 그게 있어가지고 피부과에 가봤는데 이게 주사 피부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술 취해서 꽐라대는 그런 주사가 아니라 피부염 이름 자체가 주사예요. 주사. 아주 그지 같은 주사. 이것 때문에 진짜 뭘 해도 약간 입 주변이 지저분해 보이고 여러분 알죠? 입 주변 지저분해 보이면 메이크업 깔끔해 보이는데 아주 방해가 돼요. 아주 정말 귀찮고 손 가시고 짜증나 죽겠어. 정말 화딱지가. 지금 얇게 한 두 번 정도 레이어링 했는데 일단 첫 느낌은 굉장히 촉촉한 쿠션이고 커버력은 사실 레이어링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컬러는 자연스럽고 제 피부톤에 딱 맞는 컬러이긴 한데 너무 딱 맞아가지고 오히려 조금 화사한 21호를 선택할 걸 그랬나?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좀 피부가 하얘졌나? 선크림 열심히 발라서? 근데 여기 쿠션이 조금 촉촉한 느낌이라 사실 세팅이 잘 되고 마스크 묻어남이 많이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오늘 제가 밖에 나가니까 하루 종일 그 지속력 테스트를 조금 해보아야겠습니다. 이 롬앤의 한올 플랫브로 그레이스토프로 눈썹을 좀 그려줄게요. 일단 메이크업 끝나고 여기 위쪽 털을 조금 다듬어야겠어. 삐져나온 털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쪽집게가 저쪽에 있어서 가지러 가기 좀 귀찮음. 약간 이목구비를 잡고 이제 색조로 들어갈 건데 토니모리 애교빔 소프트 라이너 1번 밀크브라운. 이런 굉장히 연한 컬러의 리퀴드 펜이거든요. 이걸로 애교살을 색깔이 엄청 연해가지고 붓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데 또 아무래도 붓펜이다 보니까 오토 펜슬보다는 지속력도 훨씬 더 좋고 애교살 그리는 데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애교살 또 만들어줄 건데 뭘 쓸 거냐면 이 에이프릴 스킨의 더블업 라이너 6호 크림 인트로 이런 약간 베이지 컬러의 오토 펜슬인데 이게 색깔이 좀 핑크 베이지예요. 약간 아이보리 베이지가 아니라 이렇게 핑크기가 되게 많이 도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약간 눈 밑 애교살용으로 이렇게 발라줬을 때 오히려 약간 조금 핑키쉬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통통해 보이고 애교살을 만들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이런 불그스름한 컬러가 되게 부어 보이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보리 베이지보다 약간 통통하게 차오른 느낌이 많이 들어서 되게 괜찮아요. 이게 단점이 근데 뭐냐면 내구성이 좀 별로야. 뚜껑이 잘 안 닫히기도 하고 뚜껑 열 때 어머!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얘가 지금 부러졌어요. 이렇게 뚜껑 열 때마다 좀 위기야. 이게 심이 같이 통째로 팍 같이 뽑혀나와가지고 좀 그건 좀 별로야. 어쨌든 이어서 계속 이목구비를 좀 제작을 해줍시다.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 3번 헤이즐 그레이. 퇴펜을 해버렸는데 별로 얼굴 윤곽을 좀 잡아주고 요즘 저 얼굴이 너무 커져서 고민이에요. 화면에 나오는데 얼굴을 보면 어쩜 사람이 이렇게 둥글둥글 펑퍼짐 화면에 꽉 찰 수 있는지.
코끝 대충 대충 아주 대충 좀 어둡게 짧게 만들어 보이게 해주고 아이메이크업 처음 써보는 건데 이번에 딘토에서 신상으로 나온 블러 피니쉬 섀도우 705번 메리 쉘리 이거든요. 프랭켄슈타인의 작가이신 메리 쉘리님의 이름을 본뜬 모브빛 퍼플기 도는 채도 낮은 쿨톤쿨톤 느낌의 팔레트인데 컬러들이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빨리빨리 써보고 싶었잖아. 먼저 이 컬러를 사용해서 약간 모브빛 도는 핑크 브라운 음영 컬러거든요. 이걸로 베이스를 좀 깔아줄게요. 언더에도 잘 발라주시고 다음에 좀 더 진한, 좀 더 진한 요런 모브 컬러를 생캐풀 라인에다가 팥죽빛 색인데 살짝 음영감을 이 컬러 진짜 너무 이쁜데 약간 이런 모브빛 쉬머? 눈두덩이에다가 살짝 얹어볼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 예쁘다. 하고 진한 팥죽색 가로로 이렇게 긴 음영을 눈 영역 바깥까지 이렇게 쫙 관자놀이까지 거의 다 할듯한 기세로 음영을 넣어줍디다. 그리고 이 컬러 있잖아요. 약간 요런 완전 애교살 바르기 좋은 약간 뭔가 화이트 골드에 약간 은은한 핑크 쉬머도 들어가 있는 그런 색인데 핑키쉬하게 만들어 놓은 완전 애교살에다가 샥 바르면 오 매우 이쁨. 색구성 근데 진짜 잘 뽑은 것 같아. 버릴 색이 없어. 애교살에 바르기 좋은 은은한 컬러도 있고 모브빛 베이스도 있고 포인트 줄수 있는 모브빛 쉬머도 있고 음영 컬러도 모브빛으로 잘 나와요. 그 뉴러로 꼼꼼하게 집어줄게요. 속눈썹 펌이 다 풀려가지고 아주 거지 같거든요. 그래서 거지 같지 않아 보이게 최대한. 속눈썹을 붙일까 말까 고민인데 붙이면 요거 피카소 아임이랑 상은언니님이 콜라보하신 속눈썹 13호인데요. 피카소랑 상은원장님이랑 같이 만드신 속눈썹. 약간 길이감은 좀 짧은데 뒤로 갈수록 살짝 풍성해지는 느낌에 일단 먼저 눈에 살짝 얹어서 느낌이 어떤지 좀 봐야겠다. 약간 이 각도를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내려서 붙이면 꽤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한번 붙여볼까요? 미니스프리에서 이렇게 로고 새겨가지고 선풍기 보내주셨는데 이거 진짜 너무 시원해요. 요즘에 핸드 선풍기도 진짜 좋아졌어. 좋은 세상이다야. 각도를 이렇게 좀 살짝 낮춰서 붙이니까 되게 자연스럽죠, 그쵸? 뷰러로 한번 다시 찝어줘도 될것 같긴 한데 살짝 짝짝이처럼 붙인 것 같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어.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프라임 리퀴드 라이너 리치킷. 오늘 약간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풍성해지는 그런 속눈썹을 붙여서 꼬리 쪽 라인이 많이는 필요 없는데 아주 살짝만 올려주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아까 썼던 똑같은 에이프릴 스킨 더블업 라이너인데 얘는 4번 로지 필터 셀럽이거든요. 얘는 약간 요런 로즈빛 진짜 딱 완전 장미 색깔의 모브빛 아이라이너인데 얘가 색깔이 진짜 예쁜 게 약간 불그스름한 보라도 아니고 진짜 딱 모브빛 핑크 보라예요. 색깔이 진짜 예쁜데 얘를 살짝 이렇게 눈 끝에 삼각존을 얘로 채워서 눈 주위를 약간 불그스름하게 만들어가지고 뿔그리뿔그리하게 울먹울먹한 효과 플러스 눈 밑에도 좀 연장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걸랑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해줬고 라떼템 MAC Mineralize Skin Finish Soft and Gentle.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진짜 완전 고전 유물템 오랜만에 꺼내 사용했는데 도저히 너무 예쁜 하이라이터라 다시 사용하게 된 오늘은 코에만 하이라이터를 좀할것 같아요. 왜냐? 사실 모르겠어 왠지. 아니다. 인중까지만 하자. 인중. 하고 블러셔는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모브톤? 모브빛톤 사용했으니까 에스쁘아 리얼 치크업 스마일리 샌드. 얘도 진짜 약간 누디한 베이지인데 은은한 모브가 도는 느낌이거든요. 다른 데에 컬러감이 이렇게 화려했을 때딱 적당히 죽이는 느낌의 모브톤 블러셔를 활용하기 딱인 그런 아이입니다. 아주 살짝만 볼따구에 뿅뿅한 컬러가 아주 예쁘죠? 립라인을 그려서 좀 약간 오버립을 해줄 건데 또 에이프릴 스킨 라이너 사용할 거거든요? 7번 그림자 엔딩인데 얘는 약간 그림자 그리는 음영용 라이너로 나온 제품이긴 한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붉은기가 좀 많이 돌아요. 불그스름한 그런 로즈 브라운 색이라 사실 음영용 그림자를 그리기에는 좀 적합하진 않고 그림자보다는 약간 진짜 이렇게 눈 밑에 로지 필터 셀러 바른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불그리불그리한 효과 넣을 때더 좋은 제품이고 얘를 립라이너로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립라이너용으로 아이라이너잖아요. 부드럽긴 한데 픽싱이 빨리 되니까 빨리 문질문질 해주고 오늘 립은 얘네가 제가 요즘 되게 꽂힌 제형이거든요. 글로우 워터 틴트가 작년 2월 겨울에 처음에 출시됐는데 이번에 새로운 컬러 3가지가 더 추가가 됐거든요. 굉장히 활기찬 여름용 색깔들로 구성이 됐고 얘가 굉장히 보송보송한 픽싱 글로우 워터 틴트거든요. 정확히 무슨 제형이냐면 바를 때는 수분 촉촉한 워터 겔 틴트를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얘네가 좀 마르고 밀착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실키하고 엄청 보송한 마무리감이라서 묻어남이 1도 없는 그런 립 알죠? 그런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Chasing Rose, First Letter, More Peach. 셋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들인데 제가 오늘은 조금 약간 이렇게 로브빛 로즈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요거 3C 글로우 워터 틴트 Chasing Rose. 이렇게 바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착착한 수분 틴트처럼 발리거든요.
이렇게 틴트 마르면 더 빨리 마르는 거 알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마르고 나면 보이세요? 와, 너무 예뻐서. 입술에 블러 처리한 것처럼 진짜 보송하고 매끈한 그런 립이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약간 프라이머를 한겹 이렇게 발라가지고 되게 보송보송하고 매끈한 마무리를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그리고 보송함이 건조하고 각질 잘 일어나는 그런 보송함이 아니라 엄청 부드럽고 되게 포근포근한 느낌이에요. 주름 같은 에어벨벳? 무엇보다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 진짜 존예템. 그리고 이렇게 워터 수분 텍스처처럼 발렸다가 세팅이 딱 되고 나면은 이렇게 했는데도 진짜 묻어남이 1도 없어요. 색깔 남아있죠? 진짜 제가 요즘 이렇게 워터 제형인데 바르고 나서 싹 보송하게 세팅이 되는 이런 틴트들 완전 꽂혔거든요. 그래서 웨이크메이크 것도 써봤고 이제 클리오 것도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색깔도 진짜 잘 뽑았고 입술에 보송한 게 감기는 사용감이나 묻어남 그리고 컬러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3CE 블러 워터 틴트가 거의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색깔 너무 예뻐.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